사공의 팻노래 가물거리면 목포의 설움. 와! 야, 정말로 멋진 무대 감사드립니다. 오늘 불러주셨던 음악이 어떤 음악이죠? 이난현 선생님의 목포의 눈물이라는 곡인데요. 다름이 아니라 오늘 또 소개해드릴 영화 헤어화에서 제가 이난현 선생님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한번 뜻깊게 불러봤네요. 자, 이난영 씨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어떤 대중가요의 태동기이자 이제 최초의 황금기가 시작되는 예, 그렇죠. 1930년대와 40년대를 대표하는 가수잖아요. 네. 바로 이 이난영 씨가 등장을 하고 바로 이 시기 194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 네. 헤어화. 네. 이 영화를 좀더 재밌게 보기 위해서 네. 그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풀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우리나라 대중가요의 시작이라고 하면 1926년에 이제 윤심덕의 사회찬미를 그 최초의 출발점으로 치는 그런 평론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리고 이후에 이제 3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 뭐 대표적인 가수를 이야기한다면 기생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 네, 왕수복이라든지 맞아요. 또는 선홍일선, 네. 뭐 남인수 같은 가수들이 바로 이 시기에 활동을 하면서 많은 음악들을 대중들에게 들려줬던 그런 대표적인 가수들입니다. 아까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최초의 대중가요는 또 윤심덕 선생님의 사회찬미잖아요. 그 곡을 영화 헤어화에서 천우희 씨가 너무너무 열창을 해 주셨어요. 정말 노래를 잘하네요.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. 그 시대 당시에 고유의 특색이 있는 그 음색을 진짜 실제 가지고 계시더라고요, 천우희 씨께서. 네. 저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1926년도 이제 윤심덕의 사회찬미가 나온 이후에 이때를 이제 소위 얘기하는 대중가요 황금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네,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황금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가장 대표적인 영향력을 준또 가수가 이난영 선생님이셨어요. 그때 당시에 그 제가 앞서 부른 목포의 눈물이라는 노래가 19살 때그 곡으로 활동을 하셨었대요. 나를 빼앗긴 그 슬픔을 불과 19살짜리 소녀가 부르는 노래 속에서 위로받았다는 거. 그것을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난영이라는 가수가 정말로 얼마나 대단한 가수인지를 알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네, 듭니다. 맞습니다. 자, 이쯤에서 이제 질문을 안할수 없습니다. 영화 헤어화는 어떤 영화입니까? 영화 헤어화는 1943년 그 비운의 시대에 가수가 정말 되고 싶었던 그 마지막 기생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따라가 보는 영화인데요. 한효주 씨께서는 그 마지막 기생 소유의 역할을 맡아주셨었고 또 마음을 울리는 목소리를 가진 연희 역할에는 천우희 씨가 그리고 당대 최고의 작곡가 윤후의 역할에는 유현석 씨께서 맡아서 열연을 해주셨어요. 아, 영화 속에서 다시 한번 여쭤봐야 될것 같은데, 직접 노래를 다 하고 연주를 한 건가요? 극중에 한효주 씨는 그 정가의 명인으로 출연을 하셨잖아요. 그때 당시를 정말 살다 오신 분처럼 너무 똑같이 표현을 잘하시고 노래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희 모든 스태프 배우들이 다 놀라서 정말 감탄을 금치를 못했었어요. 이 음악들 위에도 또 다른 음악들이 있죠? 그 이난영 선생님의 대표적인 곡이 또 하나 있어요. 그 목포의 눈물과는 굉장히 반대되는 분위기의 곡인데 봄 아가씨라고 봄 아가씨. 천우희 씨랑 한윤 씨께서 또 같이 영화에서도 불러주셨어요. 자, 그렇다면 이 영화 헤어화를 위해서 아예 처음부터 새롭게 만들어진 곡들은 없나요? 오리지널 스코어라든지. 꽤 있었어요. 무엇보다 이 조선의 마음이라는 곡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 곡은 굉장히 큰 사건의 어떤 계기가 되는 핵심적인 곡이에요. 근데 그게 또 특별한 이유가 천우희 씨께서 이 곡의 1절 가사를 직접 작사를 하셨어요. 그때 당시의 배경들, 사건들을 이 영화 한 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만나보시고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.
자, 기억은 사라지고요. 기록은 흐미해집니다. 하지만 우리가 몰랐던 시대에도 그 시대를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 194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 해화를 통해서 네. 한 번쯤 극장에서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만들어줘요. 나만을 위한 노래. 왜 내가 아니라 연희예요? 네가 없어졌으면 좋겠어, 연희야. 가수가 되고 싶어요.